행복이란 마술에 걸리는 시간. 북소클럽 152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직투넷의 마술사 이은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네, 이은결의 매직투나잇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도 역시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아이디 이 죽일 놈의 사체. 네. 은결이 형 안녕하세요. 아, 일요일이 여자친구와 100일인데 특별한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마술사들은 데이트도 마술처럼 한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와 함께 아주 아주 멋진 데이트를 함께 해주실 아주 아주 미녀 너무나도 이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아이비 씨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아름다우세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와 네. 데이트를 함께 하셔야 되는데 어떠세요? 아우, 좋아요. 떨리네요. 저도 좋아요. 좋습니다. 아, 제가 일단은 여기에 메뉴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메뉴 카드. 일단 여러분들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메뉴입니다. 이거 종이! 자, 두 번째 메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뉴입니다. 보셨죠? 좋습니다. 이건 망고잡이로 섞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콕 찔러주세요. 이거요. 이거요? 네. 좋습니다. 이거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냥? 그냥 이걸로, 예. 이걸로? 네, 굳으신 분이네요. 자, 받으시고 혼자만 보시고요. 혼자만 보시고요. 보셨나요? 좋습니다. 네. 이제부터 그 메뉴를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마술로 맞춰보는 거예요. 재밌겠죠? 좋아요. 아, 근데 이왕 나오신 김에 아이비 씨만의 네. 특별한 텔레파시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네. 첫 번째! 자, 첫 번째 춤! 두 번째 댄스! 세 번째 몸부림! 어떤 게 좋으세요? 몸부림이요. 몸부림! 음악 주세요! 오케이! 네, 여기 있습니다. 갖고 계시고요. 저한테 지금 보내신 건가요? 네. 네,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따란!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텔레파시를 받았으니까 첫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 달걀. 좋습니다. 첫 번째 달걀. 아, 텔레파시 보내시고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달걀은? 아니었고요. 그때 원래 박수가 나오던데 좋아요. 자, 두 번째 레몬입니다. 레몬 두 번째 레몬도 자꾸 텔레파시 계속 보내시고요. 텔레파시 좋습니다. 레몬도 아니었고요. 자, 마지막 오렌지. 뭐 소곤소곤소곤 그래요. 자, 세 번째 오렌지. 아,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자, 자, 세 번째 오렌지. 아, 아이비 씨께서 고르신 메뉴는 바로 오렌지였군요. 아닌데요. 아, 그게 아니고요. 아, 오렌지가 요즘 철이에요, 철. 그래갖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자, 가져왔어요, 그냥.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아요. 맛있어요. 이거 굉장히 달고. 에,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나네. 어? 레몬이었군요! 레몬! 레몬 맞죠? 아닌데요? 진짜 레몬도 아니에요? 네. 아, 레몬이 철이다, 레몬이. 아, 레몬이 시고 맛있어요. 요즘 비타민C도 많고 피부도 좀... 군요. 아닌데요? 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아니, 세 개 중에 이것도 아니라고요? 네. 아,
잠 부신 거 아니에요? 뭔데요? 앵무새요. 아, 새? 저희 폭서클럽 레스토랑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첨되셨습니다. 아, 그래? 아, 정말 행운이세요. 정말 100명 중에 한 명 걸릴까 말까 하니. 아,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또 여기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네, 제가 또 누굽니까? 네, 선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여기 잘 보시면 껌무기 씨로요. 이 선물은 세 달 뒤에 완성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 아이비 씨를 위해서 제가 시간을 뭐 빨리 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3,